예, 강호진입니다. 저는 Smart Text View for English Vocabulary Learning이라는 주제로 HCI 프로젝트 프로포즈를 하겠습니다. 제 모티베이션은 그 시우카이 2017년도에 발표된 그 비보라는 그 논문을 통해서 그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. 우선 영상을 보시게 되면 특정 단어들에 대해서 그 학습을 할때 흥미를 돋기 위해서 이제 관련된 영상들 그리고 그 동영상에 같이 듀얼로 그 모국어와 영어 그 뜻이 표시가 되며 발음 정보 또한 같이 송출되게 됩니다. 이 논문에서 밝히기를 이러한 단어 학습 시스템에 대해서 유저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실제 유저들의 학습 능력 또한 그 향상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 시스템의 단점으로는 그 같은 단어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시간이 많이 증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. 저는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텍스트 기반 시스템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 시스템을 그 키게 되면은 지금 원래 그 일상생활 속에서 볼수 있는 그 텍스트에 위에 특정 단어 위에 그 영어로 단어가 표시가 되게 되고 이를 두 가지 방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클릭을 하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 5초 정도 그 시간이 흐르면 자동으로 이 가려진 텍스트 부분들이 사라지는 형식의 시스템입니다. 이러한 그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기술과 기대 효과로는 우선 1단계 목표로는 그 HTML 페이지 형식으로 간단하게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합니다. 특정 그 텍스트와 그 특정 단어를 고정시켜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시스템을 켰을 때 학습을 위해서 그냥 이런 임시 페이지를 만들게 되고 사용자들이 이 텍스트를 클릭을 하거나 5초 뒤에 그냥 이 텍스트가 사라져서 원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. 이러한 시스템의 기대 효과로는 그 소설이나 만화 등의 그런 일반적인 콘텐츠들을 즐기면서 같이 영어 단어를 할수 있어서 이런 흥미나 효율이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. 그 이번 기간 내에 실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단계의 목표로는 제가 AI 비전 시스템을 적용을 시켜서 아까 전에 그 HTML 기반 방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모든 컨텐츠들의 그 텍스트를 인식을 하고 그 텍스트를 랜덤하게 그 영어 단어로 변환해서 출력을 해주는 형식으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.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유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영어 시험을 간단하게 테스트하고자 합니다. 예를 들어 20개를 학습을 했을 때그 학습을 하고 나서 바로 영어 시험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성적이 나오는지 그리고 일주일 정도 뒤에 시험을 다시 한번 보았을 때 시험은 어떠한지 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하고 두 번째로는 아이 트래킹 시스템을 이용해서 유저들이 그 영어 단어에 어느 정도 그 관찰을 하면서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보고자 합니다. 세 번째로는 학습이 끝난 뒤에 그 유저들의 그런 efficiency, 뭐 기억도, 흥미도 등의 만족도를 그 설문지를 통해서 평가하고자 합니다. 예, 이상으로 프로포절을 마치겠습니다.